네, 오늘 주인공은 바로 대하인데요. 없어서 못 먹는 게 바로 이 대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데 건강엔 어떻게 좋은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이 대하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대하를 좋아하신 분들이 이제 네, 많은데요. 그 맞아요. 단백질과 무기질 함량이 이제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튀김이나 구이로 먹을 때 이제 껍질째 먹기도 하고, 여기에 타우린이 들어있어요. 타우린. 네. 그리고 키토산이 들어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그렇군요. 키토산은요, 그 지방이 몸에서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그래서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이 키토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여러 가지 건강에는 식품으로도 나온 게 있고요. 예전에는 옷이나 의류, 양말에도 이 키토산을 처리한 제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키토산이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좋다는 건데 양말에 이 키토산 성분을 넣어서 양말을 신게 되면은 무좀이나 이제 습진이 낫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키토산이 어떤 몸 안에 불순물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걸 네. 말씀하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우린은 이제 해독작용을 해서 간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죠. 타우린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대하에는 이제 칼슘이 있어서 골다공증, 골연화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고단백 식품이죠. 그리고 네. 저지방 식품이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요. 섬유소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양배추하고 또 같이 먹으면 좋은 것이 대하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고 네. 계신지. 네, 감사합니다. 튼튼 보건, 오늘은 대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